팝하고 있는 거니까 아, 좋은 일이죠. 어떤 일이냐면 이제 팬분들이 파파라치 컷을 찍잖아요. 네네. 그러면 이제 형식이나 이런 애들은 너무 팬들이 옆에 가르쳐서 파파라치 컷을 못 찍어. 근데 저는 대놓고 전신이 다 찍혀 있는 거예요. 지금 방이 어디 가는 길이야 저거? 동그랗게 있는 데가 형식이거든요. 네. 뒤에 있는 다른 멤버가 다 쌓여 있구나 팬한테. 우리 방이 밝다. 이렇게까지 밝을 수가 있나?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미진 씨 얘기를 들어보면 네? 팬들에게 사로잡혀서 갈 때랑 내가 좋아하는 어떤 광희 씨하고 어떤 차이점을 느낄 때 어떤 그런 부분을 또 먹게 하신 적 있을까요? 아, 매니저분들이 멤버를 차별하는 것 같거든요. 아, 멤버들을? 그러니까, 아, 네. 어떻게 차별해요? 그, 이거는 이제 예. 그 팬분들의 시각인 거예요. 네. 네. 한 분은 공항에 이렇게 정글의 법칙 100회 특집으로 간 적이 있었거든요. 어, 제가 이게 마주를 갔는데 매니저가 주위에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왔는데 한국 시작했는데 또 거지 같은 걸로 나왔는데 매니저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. 그래서 미정 씨가 그걸 목격을 하셨네요. 저한테 우리 매니저 봤냐고. 진짜하게 기다리면 오겠다고 온다고. 그때 전혜빈 씨랑 같이 왔거든요. 어, 맞아, 그래서 전혜빈 씨가 매니저 올 때까지 기다려주셨어요. 아, 같이. 이런 경우가 몇 번 있어. 콜택시도 타고 온 적 있어요. 기억 나시죠? 듣기만 했어요. 근데 그 사진에 찍힌 게 인천 콜. 전 이런 경험이 약간 비일비재해요.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네네. 여쭤보는 거예요. 네. 나의 팬이 정신을 차려보니까 지훈 씨에게 가버리고 예예. 또 행식 씨에게도 가버리고 네. 있다가 없을 때는 어떤 기분입니까? 아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감이 잘 없었어요. 왜냐하면 일어나면 방송에 대해서 어떤 팬과의 교류가 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감이 잘 없어서 아 나는 원래 팬이 없는 사람인가 보다 그냥 이렇게 뚝 커왔어요. 어. 그래서 막 얘네한테도 막 섭섭하다거나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. 그래서 어. 나 그냥 종민이 형 이렇게 그냥 정말로. 아니 그러면 우리 그 저 미정 씨 같은 경우는 그러면 내 사랑하는 바라기 광희 씨가 종민 씨랑 이렇게 한 색깔로 간다는 게 기분 좋습니까? 아니면 어떻습니까? 아 별로 탐탁치는 않아요. 아 왜?